7일째 경기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에스크랜트카 다이렉트의 히다우리의 이유경 그리고 테이션 프라다 히어로즈는 이밀의 용현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여자 복식 9점제 경기 2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길어요. 이게 출발! 히다우리 선수가 이제 정규 투어에서는 일부 LPB 투어에서는 이제 전승기 기량으로 좀 돌아왔는데 팀 리그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히다우리가 살아나면은 SK 렌트카 다이렉트는 더 무섭겠군요. 자 이밀에 자 회전 없이 앞돌이 길게 시도를 하는데요. 퍼지는 각인데요. 네. 네. 이밀의 선수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첫 이닝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밀의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은 내가 결정한 공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네. 맞든 안 맞든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치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연결이 되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표정이나 모든 것에서 그런 게 느껴지죠. 자 오늘은 이우경 선수가 복식에 나왔습니다. 자 횡단샷 아~ 네 성공 강렬 성공입니다. 이우경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어우 횡단샷 저 파란불 때문에 더 짜릿했어요. 네 일단 뭐 득점이 잘 됐어요. 하지만 애초에 선택을 할 때 키스가 있는 쪽에서 그냥 무작정 치면 안 되는 거죠. 네. 키스를 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감한 선택 이후에 행운이 조금 따라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얍돌리 횡단샷 이후에 지금 배치는 장코실에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자, 확률을 네. 아, 가져가지 못하는군요. 한 점에 그쳤습니다. 이우경 나갔어요. 히다우리가 박수를 치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공들은 내가 원 쿠션 어디까지 치면 맞는다. 아니면 투 쿠션 어느 지점까지 내가 공을 만들어서 보내면 맞는다.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용현지의 득점 1대1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종목이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연습 잘 못하는데 실전 와서 잘하긴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파란볼 얼리는 파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워치기 용현지 선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김규식 해설위원 보시기에 이제 프로 데뷔하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용현지 선수의 성장세가 조금 이렇게 멈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해 팀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성장 속도가 조금은 느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경기 방식이나 또 이 팀리그 자체에서 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젊은 선수들이 견디기가 좀 힘든 거죠. 그렇죠. 뭐 네. 성장 그래프가 계속 하늘만 향해 있을 순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멈춰 있을 때조차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비켜치기로 갑니다. 네.
긴장감이 있죠. 네, 이미래. 이미래 선수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죠? 조금 부진해도 스스로 좀 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부진해도 아, 이 선수가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겠구나. 뭐 네. 그런 정도 생각이 들지. 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기 노란 볼이 코너에 완전히 박혀 있는데요. 와. 지금 득점 안 되고 나서 자리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민혜 선수가 이제 스트로크를 몇 차례 연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스트로크의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네. 장점의 문제였죠. 어차피 저공을 저런 식으로 쳤다는 건 두 공간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 키스를 빼겠다는 뜻이었는데 회전을 좀 더 잘 줬더라면 오히려 더 길게 뻗어 나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예 회전을 더 빼든지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유경 다시 좋다. 이유경 네, 옆 돌리기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죠. 이유경 선수가 지금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지금 초반 이득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펜스와 강동구 선수가 아마 뭐 이유경 선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자 선수들은 아마 저 공을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뒤돌리기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선택을 했는데 득점이 깔끔하게 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있는데 사실 남자 선수들 이 정상권에 있는 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선택은 명확하죠. 그렇죠.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사실은 수많은 경험과 또 축적된 데이터 하에서 이게 그렇죠. 더 확률이 높고 막상 쳐보면 쉽다라고 하는데 이미 당구를 아는 선수나 또 동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이. 네. 아 이게 잠정 단을 노렸습니다만 걱정하지 못했습니다. 용현지. 네. 자 최근 국제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자신의 또 당구 커리어에 또 정말 중요한 기록을 세웠죠. 그렇죠. 네, 네. 조명 선수가 용현지 선수의 남자친구죠. 네. 뭐 이건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멈칫했는데 말해도 되는군요. 네, 뭐 저도 굉장히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건 네.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타 종목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자 히다우리에가 첫 득점에 성공. 3대 2가 됐습니다. 타단체 선수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지금 또 KBF에 가서 중계를 하고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네. 자 히다우리의 앞전리기 대회전으로 네 득점 됐습니다. 득점 연결입니다. 자 9점 경기니까 조금 앞선다고 뭐 마음이 편해질 수도 없고 뒤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4대 2가 됐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히다우리에 네, 자, 흰 볼을 비켜치기로 가나요? 자, 이게 두께 놓쳤어요. 지금은 뭐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인데 두께 실수가 나온 거죠. 4대 2로 앞서가는 SK 렌터카 다이렉트. 지금 뭐 제 생각에는 파란 공을 대회전 방식으로 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이제 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네. 아마
뭔가 힘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전 팀 리그 세트제 경기에 나오면 조금 전에 김규식 해설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복식 경기에서는 내 뒤에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할 분담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봤을 때 역할 분담이 의미가 없어요. 9점 경기에서 역할 분담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실수 없이 일단은 착실하게 모양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일단 우선이죠. 자, 4대4 동점 뱅크샷 하나가 들어가면서 경기 양상은 다시 대등해졌습니다.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자, 퍼쿠션으로. 네, 득점 성공. 5대4로 앞서갑니다. 3득점에 성공하는 이미래. 이미래 선수의 그 뭐 플레이 보면 딱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미래 선수도 또 자신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되돌리기. 아, 아하, 놓쳤네요. 네. 네. 용현지 선수가 굉장히 이 경기에 적극적이고 또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응원할 때도 그렇고 뭐 네. 경기 나섰을 때도 그렇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본인은 아마 속에서 쿵쾅쿵쾅 할 거예요. 아. 그런데도 저 젊은 선수가 저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참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유경. 이유경 선수가 피다우리의 선수와 팀을 이뤄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좀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네. 이유경 선수는 강심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여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이유경 선수도 이름에 공이 세 개가 있군요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강동훈 선수는 받침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옆 돌리기. 아~ 와, 저렇게 빠지는군요. 네. 네. 강동궁은 원조죠. 그렇죠. 받침에 공이 세 개 있고. 네. 아, 이유경 선수는 스트로크에서 조금 네. 느린 장면으로 봤더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가운데 공은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뒤돌리기. 네, 득점 됐습니다. 조현지. 다시 한번 합니다. 6대5로 앞서 나갑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 리그 공동 2위였다가 이제 앞서서 NH노역카드가 승리 거두면서 지금 또 순위가 밀려난 SK렌트카 다이렉트. 그래서 오늘 또 승리가 절실합니다. 5라운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멋지게 마무리 짓고 싶을 텐데 티샴푸 프라다 히어로즈가 지금 연승 달리면서 기세가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연속 득점 기록하는 용현지 7대5가 됐습니다. 2세트 네. 여자 복식 경기가 이제 9점제 경기이기 때문에 2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뒤돌리기. 자, 예, 이건 포쿠션으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얇게 공략해서 포쿠션으로. 아, 이게 사이로
득점 됐어요. 파이브 쿠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참 묘하네요. 강점도 위로 주고 얇게 쳤는데 생각보다는 짧게 왔어요. 네, 이게 맞이는 줄 알았죠? 네, 자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분은 당구를 좀 아는 것 같은데요. 3 쿠션을 좀 즐겨 하시는 체류 된 것 같습니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아, 자신감 네. 있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리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리의 용현진 선수가 2세트를 따내면서 팀은 사실 세트 스코어 1-1 균형을 맞춥니다. 2-5로 티에샨 프라다 히어로즈가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감독 선수와 김종원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3세트 뵙겠습니다. 참 묘하게 이 장기혁 대표만 오면 선수들이 잘해요. 아 어디 와 계신가요? 건너편에. 아 그렇군요. 네. 이 구단주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데 이게 선수들한테는 또 묘한 긴장감과 함께 또 에너지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용현지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조명우 선수가 또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또 멋지게 플레이하니까 네, 환한 미소로 또 아주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것 같아요. 그죠?